제가 무슨 특강을 할 내공은 안 되고요. 이제 제가 처음 일을 맡으면서 우리 시정 목표를 생명도시로 정하고 시정 구호를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이렇게 하면서 일단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시청 식구들하고 생명도시가 뭐냐, 그리고 생명도시를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것을 우선 시청 식구들하고의 좀이 인식의 공유 혹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부 공무원 이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 말 2010년 이제 한 근 4년 전 버전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난 3, 4년 동안 시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으로 풀어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이 개골 습지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지금 심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또 지난번 그 일기 수료하신 분들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안산에서 세 분, 안산에서 오신 분이요. 맞아요. 세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참여하시게 됐나요? 안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볼 겨를도 별로 없을 텐데 어째 옆집 홈페이지까지 뭔 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체험학습하는 강사들인데요. 그래서 이거 소스를 주시길래 아, 뭔가 얘기를 듣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고 참가 신청을 하셨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세 분은 평소에 친하세요? 네. 아,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구나. 또 광명 서울 주소가 구로구 궁동이면 내나 광명 생활권이죠?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다른 게 검색을 하면은요, 뭐 갯벌이라든지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해서서도 사이트가 들어오고 아, 갯벌, 갯골을 있어요. 검색으로 해서 뭘 보다가 어떻게 오시게 됐다? 예. 또 서울에서 오신 분은요? 아, 구로구시고. 의정부 한분 계시는데. 맞아요. 의정부에서 한분 또. 주소가 의정부가 한 분. 차를 놓치셨대요, 강남역에서. 몇시 오고 계시다고 아, 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하셨을까요?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개인적 관심 때문에. 아, 진짜 대단한 근데 분이다. 한 번도 결석도 안 하셨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 시장님, 저는 일로 시장 오라고 그러게요. 저도 의정부 이렇게 돼 있길래 오늘 뵈면 시흥으로 와서 같이 삽시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사 올라가다가도 형님 말 듣고 안올것 같아요. 아, 그렇게 험하게 생긴 분이 이사 오라고 그러면. 겁나서 오겠어요. 저 오한봉 선생님은 옛날 우리 재정구위원님 비서로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선생님 흉보고 있는데 오셨네. 근데 어떻게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관심이 좀 있어 갖고요. 예. 제가 체험학습 강사 일을 하거든요. 아. 역사를 하는 거 생태도 같이 좀 같이 버무려서 하면 좋을 것 이사 오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이사 오실 없어요. 너무 약속했잖아요, 이사 오신다고. 우리 저 105 신도시 특별 분양 해드릴게요. 거기 뭐 서울대 국제 캠퍼스도 오고 서울대 병원도 오고 서울 4대 초중고 다 오는데. 저희 애가 대학생인데 여기서 다니려면 좀 어렵. 아,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에요. 예, 아무튼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흥이 감히 생명도시를 말하고 있는데요. 생명도시 이야기를 몇 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원래 계획이? 계획은요, 3시 10분, 40분까지, 50분까지 끝내시면 예.
50분까지 30분 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 수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좀 빠른 속도로 넘길게요. 계략 시흥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에서 막 우선 밤에 거칠게 몇 페이지를 이렇게 속간해가지고 좀 앞뒤가 안 맞고 엉성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봐주셔요. 그리고 또 웬만큼 시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어쨌든 우리 시는 시흥을 환경생태의 보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17km 이르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요. 또 7개의 저수지가 있고 또 무랑 저수지에서 오이도 앞바다까지 29km의 또 물길을 갖고 있는 환경 생태의 보고 현재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흥은 굉장히 강력한 두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한을 받고 있고요.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 산업용지개발, 대학신설 이런 거는 단 한 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를 규제받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그게 네가티브 시스템이거든요. 열거주의 방식이에요. 그 법문에 된다고 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유권 해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땅이거든요. 그게 시 승격 당시에 90%였습니다. 우리가 89년에 시흥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군포를 분가시키면서, 군포하고 의왕을 분가시키면서 지금의 이쪽이 이제 시흥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90%였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국가사업, 대표적으로 이제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제가 되고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해제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그래도 65%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때문에 도시가 균형 잡힌 성장을 못하고 서울의 변두리 도시 혹은 안산 부천의 주변 도시로 이렇게 그런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개발 제한구역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연을 지금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갯골 사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8km의 물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천년 이 고려사에서부터 시흥현이라는 이 지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흥 100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천년, 1200년의 역사 속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에 묻어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또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좋은 먹거리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부천에서는 아무리 지역 쌀도 좋지만 농약 친쌀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기 싫어요 하고 작년부터 지역 쌀이지만 학교 공급 거부 운동을 학부모들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 농민들은 지금도 시장 만나면 안산은 항공방지 세 번 하는데 왜 시흥은 두 번만 하냐 한 번 더 해라는 게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매화들에서 우리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기존의 방식에 익숙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에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런 시민그룹들이 그런 우리 시흥 농업의 변화를 압박하는 압박자로서의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느낌으로 아시죠? 예, 시장이 대놓고 저 선동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고포구와 오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조선소가 시흥에 있어요. 올곧의 조그만 선박 수리소인데 경기도가 이것저것 인구가 1250만을 넘었고 굉장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바다 자원은 막상 귀한 자원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요. 그러면서도 아파트 단지만 해서 232개 단지예요. 전체 주민의 75%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나 갖고 있는 또 도시 문제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아파트 지역과 주거 지역과 여기 이게 시와 반월입니다. 이 산업단지 짙은 색 이게 원래는 이제 차단 녹지 개념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인공 숲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저것도 우리가 지금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들을 지금 올해 이제 착공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대규모 산업 용지 와 수많은 기업이 있다는 것도 우리 시흥의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백호 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좀 품격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 현재 무장애 도시, 베리어 프리 시티, 장애가 있는 분들도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또 셉테드 인증도 받았고요. BF 인증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요거는 우리 시흥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금자리 사업이 4개, 산업용지, MTB, 뭐 전철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시장 군수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주무르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에서는 다 소외되고 개발 압력을 떠안는 게 이제 지방정부 입장인데요. 유일하게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런 규모의 신도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무모한 짓을 시가 벌려서 하고 있는 셈인데요. 어쨌든 이 땅을 산다고 할 때 2006년에 저는 아주 그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땅을 샀던 사람은 중간에 감옥 가버리고 땅값은 2009년 말에 주게 돼 있어요. 외상으로 샀어요. 계약금만 주고.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이 땅값 주느라고 빚을 5,600억을 낸 빚쟁이가 돼버렸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도시 중에서는 인구 밀도는 가장 낮고요. 녹지율은 가장 높고 그리고 중앙에 민물 생태와 바닷물 생태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기수 생태를 가진 아주 특별한 공원을 갖춘 도시고요. 거기에 서울대 국제 캠퍼스와 부속 초중고 그다음 병원 이렇게 해서 건강과 교육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도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힘들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국책 사업으로요. 보금자리 사업이 4건이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 42만인데요. 외국인 주민 포함해서 예. 지금 요 사업들이 목감도 내후년 입주고요. 응계도 그렇고요. 장현도 착공했고요. 시흥광명은 지금 사업 물량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만 3년, 4년 사이에 지금 인구의 거의 두 배로 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흥에서는 이런 단기간에 엄청난 양적 팽창, 여기에 따른 성장통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시와 산업단지 아랫단에 그러니까 이 시와 방조제를 구축하면서 드러난 북측 간석지 280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서경욱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환경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졌죠. 시와 지속가능 협의회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조정을 해서 규모도 줄이고요. 이 주거와 상업, 업무 그리고 제조업이 같이 들어가는 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MTV입니다. 예, 뮤직TV가 아니고요. 멀티 테크노밸리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MTV가 어떤 산업으로 채워지고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느냐가 또 시의 미래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존 시와 산업단지, 시흥 스마트허브는요. 수도권, 서울의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공해공장들을 집단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인데
주요한 그 산업, 주요한 업종 혹은 전략 산업이 없어요. 예. 뭐 목재부터 해서 무슨 IT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아마 도면만 주면 비행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단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공단 조성 목적 자체가 80년대 중반에 중동 건설 붐이 다운되면서 거기에 엄청난 장비와 인력이 철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시 정경련에서 전두환한 대집요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대규모 간척 사업을 그때 많이 벌립니다. 그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이런 환경 오염 유발 업체들을 집단화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시흥에 굉장히 아름다운 산을 토치장으로 해가지고 그 산 다 그냥 예, 뭐 예, 전문 용어를 쓰면 완전히 아작내고 작살내고 좋은 갯벌과 염전을 메꿔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우리 시와 공단이 시흥에 줬던 여러 가지 이 부담들을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MTB 이후에 개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그마한 이렇게 그 추가로 산업단지 매화동에 하는 거하고 올곧 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게 이제 시흥의 주요 사항들은 얼추 개발 사업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개발 사업들이 끝나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시흥은 얼마가 자연 상태로 남느냐 했을 때 겨우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예, 지금 약 51.몇%가 이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자원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느냐가 문제인데요.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우리 도시 기본계획상으로 또 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상으로는 토치장까지는 예, 쓰자 요겁니다. 여기 염전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 기본계획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고요. 또 개특법상으로도 조정 가능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는 개발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06년, 7년, 8년에 걸쳐서 경기도가 여기에다 명품 신도시 사업이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에 시흥시의 의견을 달라고 해서 내가 시장이 나는 더 이상 아파트 안 지을 거니까 그리 아쉬워하고 근데 마침 또 이제 부동산 경기도 확 다운이 되고 이러면서 공은 완전히 백지화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개발 가능한 땅은 여기 이 염전 부분하고 토치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이쪽 사이트는 골프장이 지금 들어온 상태고 추가로 지금 18호를 더 하겠다고 성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프장은 이 광역행정의 내인가 제도로 운영하니까 시장 문수가 막을 재간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이쪽은 계속 그 이 에디 염전이 좀 무너질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그 염전을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면서도 현 시대인도 이용할 수 있는 즉 오픈 스페이스로 두면서 현 시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겠냐 해서 결국은 체육시설 아니냐 해서 건축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체육시설을 어디야 염전이? 아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군요. 이쪽 포동 쪽 이쪽 사이트에 그 스포츠파크를 만드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치장과 애디염전 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흥의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근데 어쨌든 개발 가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도권 어떤 도시보다도 지금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용지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도시 만들려면 이 교통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대중교통의 핵심인 전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수변 공간, 바다를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활용도 하면서 또 일자리도 만들어낼 것인가 해서
우리가 녹색 레저 산업과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와 계신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양 레포츠 활동 또 승마나 여러 가지 그 레저 스포츠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래산 밑에 가스 안전 공사를 샀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자원이기도 하고 지금 미래 변수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포동 스포츠 파크요. 그래서 저기를 다 천연 잔디구장으로 하려고 지금 잔디 농사를 2,000평을 지금 실험을 했는데요. 농사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옮겨 심었을 때 운동 시설은 연간 사용 일수가 많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호젓벌은 논으로서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군자동 쪽에 금호동 쪽에 논은요. 도저히 이 수질 확보가 안 돼 가지고요. 거의 뭐 생활화수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 꼴이어 가지고 그쪽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제 잔디 농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유럽의 한지형 잔디를 가지고 와서 우리 월드컵 할 때 천연 잔디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거의 다 미국계입니다. 네. 영하 20도에서도 푸른빛을 유지하는 한지형 잔디를 실험을 했는데 현재는 건대 교수님들도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실제 운동장에 적용을 해봅니다. 여기 정왕동 이마트 앞에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던 땅을 다 샀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천연잔디 구장도 만들고 해서 주민 정황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용도로 이쪽을 쓰려고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도를 선사해안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아서요. 현재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데 이 안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합의점이 도출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흥에 바닷가에서 확인되어지는 선사유적지로서는 가장 큰 선사유적 국가사적지입니다. 선사유적지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종합정비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 확보했고요. 지금 울타리 치고 이제 곧 이제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오이도는 그런 바다와 그리고 이런 선사 역사 유적지를 자원으로 해서 지금 재구조화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예, 갯골 이야기 쭉 여기서 했던 거니까요. 예, 이 갯골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또 활용해 나갈 것인가가 생명도시 시흥에서는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습지보호구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갯골 생태공원 조감도인데요. 이게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7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 맞은편에 인천 구간에 해놓은 게 인천시가 거기 12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아마도 한 만 원짜리로 쫙 발라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전시관 계획도 있고 한데 요거 다 지금 없앱니다.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갯골 생태공원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갯골 공원 안에 갯골 생태를 형성하는 생태를 복원하는 그래서 최근에 요 안에 물길을 넓게 깊게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이 갯골 생태공원 안에 갯골과 에드 염전을 다 압축해서 넣어서 다양한 교육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최대한 인공적인 시설물은 배제한다라는 기조로 해서 공원 조성 계획도 변경하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보시는 상태 정도로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되고 이후 작업은 갯골 안에 그런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쪽으로 진행해 갈 겁니다. 시흥에는 또 이 호젓벌 한 켠에 연농사를 좀 짓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개발 제한 구역에 그냥 농사 짓는 행위로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워낙 제약이 심해서 지금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약간의 수익시설도 넣고요. 또 이 연재배 면적을 대폭 키우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게 한 7만 몇천 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무랑저수지까지 전체를 한 14만 평을 계획을 했더니 정부에서 면적이 너무 크다. 돈도 없는 시가 욕심부리지 마라 하면서 자꾸 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7만 2, 3천 평으로 줄였는데요. 다시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곡지 앞에 요쪽에 연 재배 면적을 계속 키워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예. 호조벌입니다. 이 호조벌을 생명테마파크로 만들자라는 게 시흥시 생명도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현재 그 28km, 29km에 이르는 이 물길의 수질을 살려내고 또 여기에 다양한 그 생태환경 복원과 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사업을 2010년에 장기간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요. 지금 34가지 사업인가가 돼서 올해 한 열서너 가지 사업이 지금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좋은 이름 하나 지어주셔요. 이 물길의 이름. 저희가 뭐 가칭 늠내 물길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름 공모하는 작업이 끝났나요, 과장님? 아, 이미 많이 진행이 된 모양이죠. 일기 동기생들끼리 이름 하나 같이 공동으로 제안 하나 해보셔요. 예. 시흥시는 기본 철학을 생명, 참여, 분권 이렇게 지금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시흥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 생태자원들을 잘 가꾸고 활용하는 도시를 만들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생명을 모든 시정과 사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참여, 예. 시민이 주인이 되고 또 실제로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요. 여러 가지 예. 그 참여의 정신을 또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분권입니다. 분권이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재정을 놓고 이 다투는 걸로 대부분 해석 인식을 하는데요. 우리 시흥시가 인식하고 있는 분권은 창의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분권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분권도 중요하다. 시장이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넘기는 것, 그런 분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모든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분권형 국가로 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국가 주도형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했지만 지금 사회는 미래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가 경쟁력인데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체제, 경제체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로 가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 참여, 분권을 시정 철학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호족벌 면적이 여의도의 3분의 2입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 시흥이 생명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공 방정식으로 믿고 왔던 예. 그래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적 성장,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예. 근데 예.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엄청난 이 자살률 2등인 일본하고 격차가 거의 두 배라는 건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 예. 또 도시도 그렇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생산과 소비, 여가가 다 그냥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여기에는 엄청난 물자와 자본,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도시 문제, 고밀도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가족의 해체까지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공동체 파괴가 지금
현대 도시의 특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생명도시를 시흥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생명정중 또 혹은 생명사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강한 역사적 전통, 정신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생명운동으로, 생명운동 개념으로 논의가 출발했던 것은 70년대 원주에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그 다음 지학순 주교, 김지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발 모임이라는 걸 하고, 옛날에 우리 제가 모셨던 재정구 선생님도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운동 개념으로 논의가 시작이 돼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되었죠. 되어왔잖아요. 김지아 선생의 한 살님, 또 유기농, 저 원혜영은 아버님, 그 누구죠? 원경선 어르신, 그런 쪽으로도 이어지고, 근자에 와서는 여러 가지 대한 공동체들, 뭐 시골로 집단으로 이주해서 경제 공동체를 꾸린다든가 대안학교를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또 근자에 와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이렇게 쭉 진화해 왔던 그런 거죠. 예. 우리한테 잘 많이 알려지시진 않은 분인데 그 저도 뭐 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고 그랬는데 이 그 윤노빈 선생이 70년대 그 부산에서 신생 철학 얘기하고 이랬던 부분이 참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그래서 참 우리가 굉장히 이런 어떤 지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 뿌리가 깊은 나라라는 것을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던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만금 삼보일배라든가 이렇게 쭉 어쨌든 이런 생명사상 또 그런 생명운동들이 이렇게 쭉 진화되고 분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생명운동의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뭐 생태도시, 복지도시, 창조도시, 뭐 네트워크, 유시티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명도시라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어떤 원리적 특성을 어떻게 이 도시행정에, 도시개발 및 관리에 적용을 해볼 수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본 겁니다. 생명은 홀로와 함께라는 그런 근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이 독립된 개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립과 상생의 원리를 도시행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열 가지 원칙을 나름대로 세워봤는데요. 예. 그래서 예. 그냥 지나가고요. 예. 이게 휘딱휘딱 안 넘어간다. 우리가 성질 급한 나라에서. 예. 그래서 나름대로 열 가지 추진 방향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양극화를 좀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볼까?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열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3, 4년 동안은 여기서 얘기했던 열 가지 원칙과 그 원칙에 입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업들을 쭉 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3년, 4년의 과정은요. 첫 번째 원리로, 원칙으로 했던 건강한 공동체 회복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뭐 마을 만들기라든가 또 공간 하나를 만들어도 3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커뮤니티로 구성을 해보자라든가 뭐 등등 그런 것들 쭉 해왔던 이야기고요. 이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런 나름 이제 우리 시의 상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동안 시정을 해봤습니다라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사안 사안마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내 몸에 배어 있는 생각과 습관부터가 일단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일단 장애물이고요. 나한테 익숙한 생각과 습관부터가. 그러니까 아까 또 우리 시민사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동안 이중 규제를 받으면서 일체의 개발이 억제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지대잖아요. 높은 땅가. 우리나라 땅을 팔면 미국 사고 남는 데면서요. 뭐 그 말이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서는 시흥에 있는 논밭은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논이 평당 시골처럼 뭐 2만 원, 3만 원짜리라면은 예. 근데 여기 논이 얼마입니까? 예. 저 길 저 안쪽에 있는 논이 그렇고요. 길가 논은 또 예, 50만 원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농사 짓고 있고 싶겠어요? 농사 지어서 뭐가 얼마나 생긴다고? 예. 이거는 우리가 시행정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농약 문제가 이 농사 짓는 분들하고 시장에 아주 큰 적입니다. 갈등 관계입니다. 예. 지금도 뭐 동네 어른들 행사장에서 만나면은 아이 김 시장 내년에는 항공방지 꼭 세 번 해야 돼. 이러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구나 이제 우리 시흥이 이제 수도권 도시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현재 시정은 그렇게 생명도시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해석해 내고 그것의 가치를 잘 지켜 나가자 라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논밭에서 농사 짓고 싶겠냐 이거예요.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거는 시장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물론 시가 돈이 많으면 다 사고 싶어요. 다 사버리면 돼요. 적정한 보상을 하고 다 사가지고 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고, 서로 돈이 있어서 샀다 칩시다. 제가 샀다 칩시다. 다음에 시장에 와서 여기에 뭐 짓자 이렇게 하면은 그 시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잠재적 가능성과 이 높은 가치를 가진 우리의 자산, 우리의 보물들을 그러면은 결국 지켜낼 수 있는 거는 시민의 힘밖에 없거든요. 아까 농약을 이제 항공방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한해도 안 됩니다. 최근 3년간 수확량과 수매가를 시가 보장하겠다. 손에 남은 그거 다 메꿔줄게요. 그리고 실제 계산도 해봤어요. 한 7억이면 되겠더라고요. 까짓 거 7억.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이 어디 단박에 됩니까? 물이 살아야 되고 땅이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확량이 줄고 농사를 망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매합들에서 했던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렁이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아 일주일만 가봐라. 그렇게 비아냥됐던 어른들이 논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불법으로. 실제로 한 번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논에. 예.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의 세금을 막 호접벌에 꼬라박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 수매가 수확량을 전액 씨가 보장할 테니까 일단은 한번 친환경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압박자로서의 역할을 아까 주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호접벌에 농약 안 치는 문제도 시장의 의지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비싼 땅에서 누가 농사 짓고 싶겠냐 말이야. 갯골 습지복 구역 지정할 때도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지금 지역 연안관리계획 수립해야 돼요. 근데 와서 그거 하면은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시니 그래서 저도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좀 습지보호 할 땐 아, 나 할 겁니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 할 거거든요. 막 이러면서 밀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살짝 꼬리 내렸어요. 아무튼 좀 더 시간을 두고 응원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가시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요. 이 지금 위성 사진을 못 띄웠는데 한강하고 한강의 강물을 시흥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한강이 예, 목감천으로 지금 여기 물줄기 보이죠. 예, 목감천이 지금 칠리저수지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칠리저수지에서 도창으로 도창저수지로 혹은 무랑저수지로 물길만 연결을 해주면은요 한강 물이 예, 시흥으로 올 수 있어요. 큰 토목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놔두고 일단 우리가 무랑저수지 수질 살리기에서 굉장히 목돈을 지금 하수관과 정비 사업에 썼거든요. 1단계를 올해 끝냈어요. 저도 편하는데 돈 쓰고 싶은데 어쨌든 굉장한 목돈을 하수관과 정비 사업에 쓰고 2단계로 올해 또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무랑저수지 수질이 현재는 5급수입니다. 그리고 상태 안 좋을 때는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부적합 판정이 나올 정도의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물을 살려내지 않고 생명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무랑저수지가 빠른 속도로 수질을 회복해 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무랑저수지부터 해서 이 180만 평의 호조벌 그리고 가운데 흐르는 보통천 그리고 그게 갯골과 만나잖아요. 그리고 서해 바다에 이어지는 그래서 이 무랑저수지와 보통천 호조벌 갯골과 애디염전 그리고 인천 쪽 옛날에 한 소래염전 하나 같은 염전이었어요. 그래서 인천 쪽 염전까지를 묶어서 국립습지공원으로 가자라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좀 공유했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 높여나가는 그런 비전 세우기 그리고 공론화 이 과정을 우리 습지학교 나중에 이 습지학교 동창생들이 예, 그 작업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학교 운영 중에 틈틈이 논의를 해서 한번 그래서 시랑 좀 이렇게 누군가 같이 손뼉을 마주쳐 주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이 습지학교 학생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행편들이 땅 살 돈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저도 좀 낼게요. 전세를 빼서라도 그 학교 마치기 전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논을 한마지기 사자는 제안을 합니다. 작년 예산에 8천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요. 그 일본 놈들 무서운 놈들이에요. 옛날 저기를 다 우리가 구했어요. 옛날 여기 호조벌 그 도면들. 그래서 구멍을 쭉 그런 기술이 있더만요. 구멍을 쭉 이렇게 호조벌에 박아놓으면 이 물의 흐름을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하려고 했냐면요. 일단 농사가 잘 되려면 겨울에는 논을 좀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도 이렇게 배수도 원활해야 되고 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물을 모아가지고
듬벙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족볼 곳곳에 듬벙을 팔라고요. 그래서 시가 지금 두 군데 파놓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알량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근데 어쨌든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거기서 막 득실득실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먹잇감을 찾아오는 새들이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족벌을 가보면은요, 겨울에도요, 그 수로 사이사이에 물 조금씩 고여 있는 거기도 뭐 먹을 게 있나 봐요. 보면 거기서 하다가 사람이 가면 막 사방에서 푸드득푸드득 새가 날거든요. 그래서 이 논사는 작업을 두 번째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둔봉을 파면은 이렇게 물이 자연적으로 낫는 지점들을 어떻게든 시가 다시 의회를 설득을 해서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가 다 이 돈을 사서 돈을 가지고 사기가 어렵고요. 또 돈이 있어서 사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쓸데없이 왜 등봉 파놨냐. 그 메꿔서 뭐 짓자 이래버리면 또 금방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무슨 모임을 만들거나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한 세력이 그걸 딱 점유하고 있으면, 그렇죠? 지역 정치인들이 쉽게 못 바꿔요. 왜냐하면 표니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표방을 하고, 예, 그걸 지켜내면은. 그래서 지금 염전을 지키는 방식도 지금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알박기 식으로요. 저게 다 사유지라 시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거든요. 통째로 사지 않는 한은. 그래서 군데군데다가 뭔가 시가 알박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시설을 한꺼번에 하는, 예를 들어서 제2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엄두를 못 내게 하는 쪽으로 지금 뭐 모종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기생들이 예,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논을 사서 둔봉을 파자. 예, 요거를 두 번째 제안으로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아니, 워낙 비싸서 사실 우리 시민사회에 여러 번 제안을 해보지만 우리 또 지역에서 시민활동가들은 대부분 다 이게 수입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습지학교 이 심화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예, 그 논을 사자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